트러블 하나에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와,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다 싶은 제품을 찾았어요. 어? 이거 뭐지? 이 앰플 때문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용감이었어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엄청 작은 트러블 하나에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사실 피부 트러블이 많던 적던 어제보다 오늘 트러블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턱이랑 볼에 새로운 뾰루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던 찰나에 와,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다 싶은 제품을 찾았어요. 사실 이 제품은 제품 테스트 요청을 받아서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아, 제가 평소 신제품 테스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딱히 큰 기대는 갖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 키네포 하이드라 시크 앰플을 바른 다음 날부터 피부 트러블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이 앰플 때문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일주일간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꽤 괜찮아가지고 이 제품은 추천 영상이나 리뷰로 따로 들고 와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순간 감사하게도 키네프 측에서 광고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또한 키네프 측에서 미소정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광고긴 하지만 애초에 제가 리뷰하려고 했던 제품이고 키네프 측에서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리뷰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기획대로 솔직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을 받고 일주일 그리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주일 총 이렇게 2주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미 첫 1주 만에 트러블 진정이 많이 돼가지고 여드름 부자인 제 남자친구도 2주차에 테스트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 케어를 해줬어요. 바쁜 아침에는 토너, 앰플, 크림 순으로 가볍게 스킨케어를 끝마쳤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스페셜 케어를 해줬어요. 스페셜 케어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앰플이 흡수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했던 스페셜 케어는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앰플을 듬뿍 도포한 후 그 위에 모델링 팩을 덮으면 앰플의 흡수율과 진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페셜 케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모델링 팩이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랩핑 팩입니다. 집에 대부분 비닐랩 가지고 계시죠? 비닐랩을 이마, 양볼, 하관, 코에 붙일 수 있는 다섯 조각을 미리 잘라놓습니다. 가만 보자. 근데 왜 비닐랩을 붙이느냐? 이렇게 하면 앰플이 증발을 막으면서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진짜 이 방법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저는 앰플 랩핑팩을 한 10분 정도 해주고 있어요. 또 랩핑팩을 하면 머리카락이 붓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말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포 애프터 비교하면 촉촉함이 진짜 다르죠. 아무래도 이 앰플이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피부과 시술 후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했던 스페셜 케어를 하신다면 피부과에서 방금 피부관리를 하던 것처럼 정말 촉촉함이 오래갈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맞다, 제가 아직 제형을 안 보여드렸구나. 제형은 수딩젤 같은 제형인데 여태까지 사용해본 앰플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제형이었어요. 다른 앰플은 손에 펌핑했을 때 응징력 없이 확 퍼지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젤리처럼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반전은 피부에 발랐을 때 산뜻하면서도 흡수력이 진짜 빨랐거든요. 보통 흡수력이 빠른 제품들은 금방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하이드라 시카 앰플은 촉촉함이 정말 오래 갔습니다.
아무래도 나름 제가 스킨케어 유튜버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앰플을 사용해 보거든요. 제 화장 때만 봐도 앰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용감이었어요. 아,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한테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대부분의 스킨케어 화장품은 정제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품은 정제수 대신 병풀 추출물이 무려 74.7%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 고함량이죠? 제 피부 트러블이 금방 진정됐던 이유가 이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보습과 진정 효과에 좋은 판테놀과 티트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트러블 케어는 시카, 즉 병풀 추출물과 티트리가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딱 이 제품이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남자친구도 테스트하면서 진정 있게 많이 됐거든요. 이참에 남자친구한테 한번 가서 인터뷰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저랑 같이 일주일간 앰플을 테스트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자친구 덕분에 많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이 앰플은 효과가 좋았어요. 제품 바르던 첫날 있었던 여드름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었어요. 아! 가만 몇 시지? 벌써 구독자 이벤트 할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다들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삼행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 미소정으로 재미있는 삼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견한 진정케어 앰플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브이로그 채널 미소정의 삶 채널과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